이제 오늘은 무인양품이 무지가 같은 거 프리마켓을 나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동탄에 있는 프리마켓을 주말간에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여차 준비해가지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해가지고 서두르긴 했는데 오늘 또 처음 나가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지금 동탄에 가는데 가봅시다. 동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냉동고를 가져왔습니다. 밑에 아이스 박스도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옮겨야 됩니다. 아유. 아, 저는 이거 나눠서 먹을게요, 이거. 하나 이거 먹어보세요. 아, 이거 들고 와서 먹어도 돼요, 들고 와서. 아, 우리 누나. 고등학교 동창. 이게 밥이고, 이게 소스인데, 약간 덮밥처럼 채식이란 말이야, 이거. 이건 간이 하나도 안 되어있거든. 그냥 간장 넣어서 먹어도 되고, 취향에 따라서 먹고 싶은 만큼 비빔밥처럼 먹어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냉동 보관하는데, 냉동 상태로 1년 보관할 수 있고, 이것도 세트? 이거 하나. 아, 지금 너무 손이 큰 거 아이가? 그래서 가는 기호에 맞게 맞춰 드시면 됩니다.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 보이네. 내가? 아니. 옛날엔 없었나, 네. 시간이 되니까 다들 하나씩.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7시에 칼퇴근을 해야지. 오늘 영업을 끝났습니다. 자, 오늘 끝났습니다. 기대보다 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또 되게 신박한 경험이었고 또 매출을 떠나서 좀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2일차가 시작돼서 조금 일찍 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여기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영업에 성공했구나. 스파게티 먹는 게 제일 나았어요. 스파게티로 먹든지 이렇게 먹어도 되고 저기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포장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드셔보셔도 됩니다. 네네, 요렇게 드셔보세요. 바질린 맛이고 이게 바질맛은 아니고 이건 좀 이제 달콤달콤한 맛이 있고 이건 좀 담백하고 고소한 맛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 냉동고 되게 유용하실걸요? 맞아요. 저희도 네. 이번에 산 거거든요, 이거를. 네네. 샀는데, 아, 이거는 잘한다. 차도 트럭이라 가지고, 아, 괜찮다. 승용차에는 이게 또 안 실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네. 어저께 같이 온 친구랑 얘기하면서 네. 저 교통사에서는 네. 아주 직접적이라고 네. 하니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고 나중에 명함도 안 주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사실상 이렇게 나가보고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이제. 팝업도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나와보고 이게 문제구나를 지금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들. 예. 네. 바뀌는 거죠, 예. 네. 타임스퀘어 말고 보통 이제 고향 스타트이나 아니면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요거 두 개로 보통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 강남이나 이런 데로 나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나 브랜드 약간 이미지나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일단 연결된 시장에서 한번 이제 체험 경험 해보시고 이제 어떠신지 한번 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남점이나 이런 데로 다른 데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관련해가지고 괜찮으시면은 또 제안하는 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은 이제 인원이 모두 상주하고 있는 거는 동일한 부분. 이게 좀 다른 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탁 판매가 가능해서. 네. 근데 이제 직속 판매 제조업에 해당되면은 이게 위탁이 아예 부가로 되더라고요. 일정이나 이런 건 별로. 어차피 그 내용은 알고 있으시니까.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철수하는 거를 찍을래 했는데 이미 좀 내가 나왔다. 이거 당황했다. 거기 차 조심해라 또. 다음에 차에.
먹고 뺀다 이제 그럼 소감 처음으로 프리마켓에 나와서 이렇게 좀 이런 거 판매를 해봤는데 생각하고 달랐던 것도 있고 또 몰랐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뭐 내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 거를 또 가급적이면 참가를 하는 게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지 않았나. 강남은 어떡할 건데? 제안서를 나한테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제안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일정인데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개선할 점도 좀 우리도 따져봐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일단 하는 방향으로 또 강남점하고 또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강남점에 직접 가서 한번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깔리는구나. 그다음 거기는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지금하고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는 허가가 직판이 아니라 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조율이 일정의 조율이 되는 것 같으니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일단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